어머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술과 발명은 사실 이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신체적인 불편을 딛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오늘 만나뵐 분이 지금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한데 얼른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뭔가 따뜻한 기술을 실천하고 계시는 재활공학자 교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저입니다. 지금은 재활공학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사실 사고 직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누구나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이제 시간을 겪을 때도 있는데 저도 전혀 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앞에 캄캄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는 예, 지금같이는 내가 교수로서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여기 이렇게 팔꿈치를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전혀 못 쓰고 손목도 전혀 안 되고 팔의 기능은 여기 이 정도 안쪽에 이두박근 정도만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동일치를 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런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는 PC도 없는 시절이에요. 35년 전.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펜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수동일치를 제 스스로 밀 수도 없고 어디를 가면 다 턱이었고 또 교통수단도 없고 또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리같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활동지원사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주거든요. 그런 제도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활공학자로서의 이렇게 딱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신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5년에 다치실 때 이미 컴퓨터를 잘 했었어요. 우리 가시대에서 내가 주로 컴퓨터를 올림픽 88 올림픽 전산화 팀에 제가 이제 그 일을 했었을 정도로 그런데 집에서는 그때 PC가 없을 시절이라. 컴퓨터를 못했는데 컴퓨터를 하게 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전동일체를 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휠체어를 못 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갔는데 내가 전동일체를 타니까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지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인터넷은 나같이 어디 마음대로 못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라도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 안 되겠다 이렇게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애인을 돕는 기술 이 재활과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나이 40 다친 지 16년 만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내가 이 우리나라는 재활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예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 외에도 많은 연구와 또 개발을 하시면서 의료기기 창업을 하시고 많은 기구들을 또 개발을 하셨잖아요. 개발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특허를 내면 뭐예요? 그 특허가 우리 교수들은 이제 학교 소속 그 특허가 학교 소유물이 되는데 학교에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특허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걸 누군가가 생산하고 그래서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던 교원 창업 제도가 생겨서 창업을 하면서 내가 한 20가지 특허 중에서 한 7가지 정도 기술을 이제 학교로부터 샀어요. 사서 이제 회사를 그걸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7가지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욕창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기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게 뭐 그런 몸에 얼마나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체압을 분포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체압 분포도 분포하는 장비인데요. 저도 사실 매일 뭐 앉아 있는 시간이 꽤 있긴 하지만 제가 어느 쪽에 압력이 많이 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봤어요. 네. 아, 이렇게요? 옅은 색일수록 압력이 이제 낮은 거거든요. 네. 빨갛다는 건 이쪽에 압력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거든요. 아, 빨간 점이 없어졌어요.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 모니터에 그 빨간 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 너무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저희가.